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 이호영입니다. 앵무새랑 친해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죠.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래서 오늘은 앵무새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거를 해주기보다 그가 싫어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 사실 동물에게 적용을 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에 앞서서 일단 사람이나 동물이나 둘 다 똑같은 인격체라는 거를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앵무새에게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은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좋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적절히 필요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만 한 세 가지 정도를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세 가지밖에 없네요. 일단 첫 번째로 앵무새에게 폭력을 쓰지 마십시오. 당연한 말 같지만 의외로 잘 안 지켜지는 말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앵무새가 보호자님의 손을 물거나 아니면은 뭐 아끼는 물건을 어지럽히거나 이런 행동이 보면 저희도 이제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지라 이제 저희도 모르게 이제 손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앵무새를 때리게 되면 앵무새를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뭐 진짜 경우에 따라서는 쇼크로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폭력은 폭력을 불러옵니다. 앵무새는 자신의 얼굴에 불이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있는 것을 항상 알고 있고요. 그거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호자가 계속 폭력을 쓰게 되면 앵무새도 폭력으로 돌려줍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렇게 폭력을 쓰는 그런 공격적인 행동이 고착화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앵무새의 입장과 사연은 무시당한 채로 그저 사나운 앵무새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역시 새만 불쌍해지는 거죠. 여기서 함정은 사실상 주인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앵무새라는 동물은 사실상 폭력성이라는 게 거의 없는 동물입니다. 일단 육식동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앵무새가 폭력을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 보인다는 거는 지금의 보호자나 또는 그 앵무새의 전 보호자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앵무새는 당연히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를 때려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때리는 행동 자체가 앵무새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로서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그냥 본능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런 자신을 때리는 보호자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즉 맞아도 내가 왜 맞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새의 기분만, 그러니까 화만 돋구게 되겠죠. 또 하나는 앵무새에게 뭐 직접 때리진 않더라도 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막 욕을 하거나 특히 막 때릴 것처럼 이렇게 겁을 주는 행동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이 잘 모르거나 이제 잊어버리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앵무새들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못해도 대략적인 뉘앙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치가 있는 거죠. 앵무새한테 온갖 욕을 해놓고 때릴 듯이 겁을 줘놓고는 어쨌건 직접 때린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진짜 바보지. 물론 어떤 동물이 아니겠냐마는 앵무새를 키울 때 역시 어느 정도는 행동을 좀 앵무새 앞에서는 어느 정도 행동을 좀 조심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앵무새를 때리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호자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거기다가 앵무새들은 수명도 아주 긴 동물이죠. 아무튼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보호자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인이 없는 틈을 노려서 사고를 치는 행동들이 더 이렇게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관리만 더 힘들어집니다. 한마디로 보호자의 애조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거는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앵무새에게 자꾸 무언가를 강요하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 뉴스에서도 동물한테 자꾸 훈련을 강요하고 학대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바다 코끼리 한 마리가 무대 위에서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뒤 나타난 조련사가 다짜고짜 바다 코끼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발로 차고 미는 것은 예사. 수염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기까지 합니다. 바다 코끼리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만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조련사의 가혹행위는 계속됩니다. 결국 바다 코끼리는 조련사에게 수염을 잡힌 채 무대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한테 무작정 빨리 해보라면서 이렇게 훈련을 자꾸 강요를 하게 되면 훈련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물거품이 되기가 쉽고요. 동물도 그저 충격을 받을 뿐입니다. 당연히 훈련의 성과도 나올 리가 없겠죠. 훈련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무새 역시 똑같습니다. 훈련이든 뭐든 간에 무언가를 자꾸 강요하는 행동은 앵무새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특히나 빠르게 친해지겠다는 것을 핑계로 자꾸 앵무새가 하기 싫은 행동들을 자꾸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아직 친해지지 못한 아이를 무작정 손에 막 억지로 올려서 모이나 물을 자꾸 먹으라고 강요한다든지, 그렇게 인터넷에서 본 이른바 카더라 통신의 자료들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융통성 없이 적용하고 이렇게 하랬어 저렇게 하랬어 하면서 이렇게 앵무새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행동들은 앵무새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서로의 관계를 망칠 뿐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친해지거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강요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상황을 알아채기도 힘들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앵무새랑 친해지는 거는 어떤 방식을 하던 간에 결국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막 되게 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세요. 친해지는 방법, 그것도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그냥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의 몸을 자꾸 이렇게 덥석덥석 잡는 행동입니다. 일단 새의 몸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감싸 잡는 행동 자체가 새에게 그렇게 답답함을 줄 수 있어서 새가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어디 좁은 데 들어가 있는 건 진짜 극혐해요. 새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다고 또는 새들은 만져주는 거를 좋아한다는 어디서 또 이상한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는 친해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싫다고 피하고 하는 새를 억지로 덥석덥석 잡아가지고 자꾸 만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결국 새도 그 상황이 싫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당연히 물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을 테니까 상황을. 근데 그렇게 되면 주인은 또 새가 문다고 또 기분 나빠야 합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보자면 뭔가 또 악순환이 시작될 것 같아서 두려워지기도 해요. 아무튼 덥석 잡는 행동까지는 아니어도 친해지기는커녕 경계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새를 이렇게 억지로 잡고 만지려는 행동은 당연히 새한테 있어서는 불쾌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나랑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또는 단순히 나랑 구면이라는 이유로 내 몸 여기저기를 더듬고 자꾸 만지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싫겠죠. 앵무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앵무새들은 특히나 이게 피포식 동물의 본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경계심이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앵무새를 아무리 만져보고 싶어도 좀 친해지는 단계를 잘 밟아주신 다음에 만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은 진정한 자유의 상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앵무새가 나를 잘 선택해주길 바란다면 앵무새에게 어떻게 행동하건 간에 물론 좋게 행동해야겠죠. 새를 일단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친해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앵무새는 우리가 자기에게 한 행동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주세요. 모두들 즐거운 애주생활 되시고요. 그리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